네, 지난주 내용 짧게 복습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시즌2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마침내 뻗어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온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교회에 가해진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봐왔던 베드로가 아니라 빌립이라는 조연에 의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자칭 큰 자라고 하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죠. 그도 세례를 받았어요. 물론 급한 마음에 그의 본심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가 다시 또그 저주를 자기에게 임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사마리아에서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난 이후에 이런 큰 열매를 본거 빌립이 이제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두 헤더십,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현장으로 보냈죠. 직접 확인할 만큼 그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빌립이 사역지를 옮기거나 그 방향을 바꿀 이유 또한 없던 상황이죠. 자,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빌립에게 있어서 계속 사역을 할 이유도 충분했고 매력도 충분했고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도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낸 사람이 없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두 헤더십이 직접 왔을까요? 다시 말해 빌립에게 사역지를 옮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제가 지난주에 사마리아에 왜 이렇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경멸과 적개심을 갖는 그 지역이 됐을까 말씀드렸죠. 과거 아수르가 그것을 정복하고 급진적인 혼합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단일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배교자들, 더러운 이방인들과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이런 이미지, 다시 말해서 말도 한마디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말에 강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없었던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26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어떤 요청이죠. 명령이죠. 사마리아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 거의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가사라는 지역 직선 거리로도 한 1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한 2, 3일 이상은 촉히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라이드 하나만 보고 갈게요. 네, 요런 식입니다. 저 위가 사마리아, 중간이 예루살렘, 그리고 저 해안가 쪽이 이제 가사입니다. 단순히 거리가 먼 거는 어쩌면 둘째 문제였어요. 26절에서 알수 있듯이 광야길을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광야길이 뭐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의 왕래도 굉장히 드문 곳. 근데 선교라는 게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전할 곳도, 전할 사람도 없는 그곳에 왜 가라고 하셨을까? 제가 빌립이었다면, 아, 지금 여기서 한창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마리아 성 오는 것도 저한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저를 사마리아 지역에 뭐 스페셜리스트로 쓰실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빌립은 그러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떠나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고민될 때 있죠. 언제 고민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결론을 안다면 아, 참 쉬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하철 노선표처럼 다음 역이 어디인지, 어느 곳에서 내려야 하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순종하는 게 과연 쉬울까? 어떤 곳에서 내리면 어떤 열매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쉬울 수 있죠. 하지만 겸손해야 되는 나의 마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반대로 그 역에서 내리면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나는 그 역에서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위인 목사님은 이 대목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해야 되는 건한 걸음의 순종이라고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제가 26절을 읽어봐 드릴게요.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마냥 불편만 늘어놓기에는 이 디렉션이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가 사람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분명히 많죠. 막연한 지시처럼 느껴질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지만 처음에는 어디로 가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도 하나님 거기 가기에 좀 너무 먼 것 같은데요. 그래 가사까지 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하러 사람이 굳이 살지 않는 그 길을 떠나나요? 사람이 좀 사는 데를 통과하면은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하지만 묻고 따지는 것,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까지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스스로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일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본가에서 나와서 어디로 떠나라고 하실 확률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를 꼭 가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도 사람 없는 곳으로 보내셨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각자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그릇이 있다면 내가 그만큼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작은 스텝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 그만한 믿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라요. 그 뒤에 내 앞에 펼쳐지고 해석이 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간청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큰 스텝, 큰 성공을 감히 경험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주어진다. 지금 당장 내 이성으로, 내 한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섭리가 그 해석되고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여정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계획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긴 빌립은 주께서 보내신 곳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신 목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빌립은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에티오피아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와는 지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에티오피아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곳이에요. 오늘날의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중간에 있는 나라가 수단이라는 나라인데, 이때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거기에 해당됐을 거라고 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수단입니다. 저게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위치였어요. 딱 봐도 위에 예루살렘이랑 굉장히 멀죠. 수천 킬로였습니다. 자,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그 나라 여왕의 국고를 맡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관리, 오늘날로 따져보면 뭐 재정부 장관 뭐 이런 정도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구스라고 불렸던 에티오피아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과 교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 과정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본문의 이 내시가 그런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떠들썩하잖아요,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걸 알고 관심을 가졌던 이는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것까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 있었거나 종교적 호기심 그 이상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질서, 거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들,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봤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런 호기심이 생겼다고 해요. 또 위 목사님 말씀하시기로는 온전한 위에가 밑바탕이 된 개종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절기에 참여하고 그 율법도 배우고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God fearer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다시 내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중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당시 유대 율법학자들이 쓰던 두루마기를 구입해서 마차에서 읽을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빌립은 마침내 성령님이 왜 이 멀고 험한 길을 오게 한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저 내시 때문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는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북쪽에 사마리아에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가 이제는 다시 남쪽 가사까지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남의 나라, 정말 몇천 킬로 떨어진 그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 그 한중간에서 만났습니다. 네, 오늘 제목처럼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멘토님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 교회 성도님이기도 한 노사연 씨의 노래 가사에서 따왔는데 아내가 요 노래 아무도 모를걸? 이거 그러더라고요. 뭐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여튼 다시 돌아와서 땅끝을 향하게 될 이 복음,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한 스텝 한 스텝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생판 처음 보는 이 내시에게 달려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빌립이 가만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물어요. 마침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을 때 이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완벽한 타이밍에 빌립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빌립에게 어떤 영적인 느낌을 받았나 봐요. 술에 올라타라고 합니다. 굉장히 모든 과정이 치밀하죠.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성경 구절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32, 33절을 읽어볼게요.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아멘.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 이사야서 53장 7, 8절 말씀이었어요. 이 부분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필 지금 읽고 있었던 거죠. 비효율적으로만 생각되었던,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던 성령님의 명령이 조금씩 조금씩 해석되고 있었어요. 이 둘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빌립과 이 내시와의 만남은 가장 적절한 사람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성령님의 치밀하신 계획이었어요. 이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읽었던 말씀에 대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이사야서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너무 조용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말씀의 핵심이구나.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제가 언어 영역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요즘엔 국어라고 하죠. 제가 특히 어려워하던 두 가지 출제 유형이 있었는데, 지문이 주어지고, 이때 화자의 감정으로 올바른 것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T 유형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사실 전부죠, 전부.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재무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구약의 책들을 보니까 뭔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출제자의 의도까지는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부분이 뭔가 중요한 것 같다. 여기까지는 도달한 거죠. 화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따라왔지만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렇게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냐? 너무 궁금해서 빌립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빌립이 3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가 결코 뭐 언어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성경을 보는 그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거, 어떤 학위가 보장해 주지 않죠. 어떤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말씀이 해석이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건 오직 성령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만이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관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빌립이 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이 어린 양, 끌려가는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글, 예언된 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사야 예언은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계획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문득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 성경, 어떤 말로 되어 있었을까? 히브리어였을까? 아람어였을까? 헬라어였을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용되는 성경은 크게 두 종류였다고 해요. 유대인들을 위해 히브리어 아람아 성경이 있었고,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헬라어 성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영어처럼 헬라어가 전 세계 공통어였기 때문에. 자,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헬라어로 된 이사야를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듣고 이해했을까? 정답은 O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을 이해했던 이유는 빌립이 당시 국제 통용어였던 헬라어에 능통한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굉장히 치밀하죠.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안 되지만, 순종의 한 스텝을 밟다 보면 이렇게 치밀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여름에 아우리치를 갈 텐데, 아우리치 말고 정말 장기간 평생 선교사로 가려면 그 선교지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민족의 언어를 할수 있어야겠죠. 성경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빌립은 내시로부터 수레에 올라오라는 그 초청을 받았어요. 내시는 헬라어로 된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타이밍에 헬라어에 능통한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뭐 전통적인 해석이고 틀린 해석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준비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셨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빌립이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준비되어 있던 달란트와 은사를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사람에게 완벽한 상황에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너무 막막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로 결단한다면 모든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내실을, 그 관리를 준비해 놓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3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빌립의 답을 들은 내시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는 말씀에 대해 간절했던 것만큼 말씀을 깨달은 후에 실천에 옮기는 것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마침내 수레가 지나가는 길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바로 실천했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9절, 40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자, 8장을 통해 우리는 이제 멋진 조연, 빌립에 대한 기록을 봤어요. 8장을 끝으로 빌립에 대한 기록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20년 정도 흐르고 성경이 다시 빌립에 대해 언급할 때 그는 여전히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8장에서는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홍길동처럼. 근데 가이사랴에 갔고 그곳에 있었어요. 바울과 누가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렀다고 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딸 4명이 있었다. 요 정도 기록이 빌립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빌립이 주의 사자에 의해 가사로 끌려갔던 것처럼 가사의 사역이 끝나고 주의 영에 이끌려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한 내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둘은 다시 보지 않게 됐다. 이렇게 끝났어요. 오늘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뤄가신 주님의 섭리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다른 한 명, 빌립 말고 누가 있죠? 내시에 대해서 한 번만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3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술에 가까이 와서 그 말씀 읽는 소리를 듣고 물었어요. 지금 읽는 거를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듣기에 따라 얼마나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너 지금 보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고 보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빌립의 느닷없는 질문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재무부 장관, 누가 봐도 좀 존경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빌립은 얼마나 좀 꾀죄죄한 모습이었겠어요. 몇날 며칠을 걸어왔을 텐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당연히 알아야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시선을 이렇게 피하면서 들어는 봤어, 들어는 봤어 뭐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 내시는 저와 같은 일반인도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에,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의 장관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이 꾀죄죄한 빌립이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보고 있냐고. 하지만 내시는 빌립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지만 정말 솔직하게 대답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술에 같이 타달라.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문이 풀린 내시는 세례를 받고 다시는 그를 볼수 없게 됐으나 기뻐하며 그의 국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죠. 내시의 입장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성경
다른 성경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있었죠. 누가복음 24장 31에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열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네, 두 제자가 돌아가서 한 것은 자신들의 믿음의 그 눈을 열어준 간증을 나눴겠죠.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 누가복음 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인 걸 알게 되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다시는 못 봤어요. 하지만 기쁨의 간증을 나누러 갔죠. 아마 그 여왕에게 먼저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뭐 귀족들, 정부 관리들에게 예루살렘 갔다 오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아, 이 이사의 예언의 말씀이 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 그분이 메시아였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이 내시를 통해 에티오피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약 3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20년 뒤에 333년경에 에티오피아도 기독교를 받아들여 339년 국교로 선언한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 기독교 국가였다고 해요. 내시를 통해 뿌려진 씨앗 자라서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아프리카 지금 북부 지역이 거의 이슬람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국가 에티오피아는 7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초에 이 둘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시켜둔 두 사람의 우연이 아닌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길, 그 사람의 상황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그 길을 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간단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믿음과 확신,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효율성화는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어떻게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세요. 안 된 준비만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몫은 순종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쉽게 하죠. 그러나 해야 될 것은 꺼리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것은 문자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해야 될 것, 해야 할 것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면은 계속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됩니다. 수없이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밤에 뭐 자기 전에 핸드폰 켜요. 쇼츠 봐요. 보다 보면 계속 보죠. 너무 쉬워요. 아무런 결단과 의지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뇌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나서 2시, 3시 돼서 다음날 일어나면 후회가 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걸 행하잖아요. 그 행함은 또 다른 해야 될 것으로 이어져요. 그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당사자는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그 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해야 될 것은 가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더 얻는 것, 더 기쁨을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해야 할 것을 결단과 의지를 다해 한 번이라도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주어져요. 순종이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될 것,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쫓아서 해야 될 것, 결단과 의지를 다해 행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해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어요.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너무 잘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1100km 너무 멀리 떨어진 가사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사람도 없는 그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치밀함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걱정이 되실 수 있죠. 그런 핑계,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필요한 준비, 필요한 상황,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 끝에 뭐가 있어요? 제가 39절 말씀을 읽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여러분의 순종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쫓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이라는 과정은 생각만으로 어떤 마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결단하고 의지를 다해서 해야 할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생각은 계속 다른 생각을 낳을 뿐이에요. 하지만 순종은요, 순종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다른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J4U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이해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답을 모르겠다고, 날 향하신 그 주의 뜻과 계획을 모르겠다고 두려움과 정말 걱정과 낭망함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막막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이치에 맞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에 동역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히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고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내 기준에서 재단되고 판단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인생,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나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 인생을 달아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게 느껴집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그 청년들 너무 낭망함과 그 절망함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계획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제이포의 청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것들에 협업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열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맞고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내 기준에서 재단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날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해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렇게 시인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영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고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운행하실 때,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실 때 나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J4U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J4U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벽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나를 압도합니다. 내가 그 벽에 가로막혀서 주님에게 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주님 나에게 뻗어주시는 그 손길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겸손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영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 한 명 한 명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에서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각 사람에게 강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물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뜻을 함께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나의 시선을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짓과 죄악과 교만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초대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정말 죄악된 그 많은 것들, 우리의 교만과 거짓된 것들, 우리의 중독들, 우리의 분노와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회개의 영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시인합니다. 나의 시선을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거짓과 죄악과 교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주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치밀하신 계획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히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만큼의 그릇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꿈을 함께 꾸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함께 품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많은 것들이 이치에 맞지 않게 보입니다.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죄악과 교만과 분노와 좌절과 낭망이 가득한 이 삶,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벽, 정말 그 동굴 속에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온전히 성령이 개입하시는 나의 삶,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나의 삶, 보이는 것들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참 막막한 터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길이 정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